제주보다는. 역시 여름이니까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훨씬 많네요. 이렇게 길도 쫙 있고. 저 진짜 갖다 주지 마라 그래. 나 깻잎 먹지. 내일 깻잎 드세요. 갔다. 갖고 왜 하영 놓지 말래 나나. 가지 넣었어요. 매운 게 나하고 맵다. 그거 해주세요. 거기다 아이스크림 사다 줬는데. 뭐 간식으로? 응. 뭐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골라서 사다 줘. 저 꽃인가 저거 만들었구나. 저 두머리 아프면 딱딱딱딱 두드려야 그러나. 저걸로 괜찮은 게.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 온다는 신가? 응, 내일도 비 온대 그러나. 선생님도 왜요? 아니 아까 건지 먹었다. 비 그치면 또 너무 또 더워. 그냥 아, 어둠 사라질 거니까. 비 그치면 참. 내일은 또 어디 놀래 가야 되나? 주말인데 비 온다고 하시네. 비 오면 이제 가지 말아야 되고. 아, 언제 오면 형이 빨리 올라나. 형이 빨리 와야 나가 놀래 갈 건데. 7월 달에 오지 않았네. 형도 8월 달에 오지.
쫓아서 한 달 정도 어디 육지 올라가 놀다 오고 싶다. 근데 그렇게 돈이 어시나 그렇게 삶은 돈이 많이 들어가나. 한 달에 5억 원 한 일주일 정도? 한 7일 정도? 아, 근데 8월 달에 가게 되면 배에 예약이 될 건가? 8월 달에 놀려오신 분 말하거나 배로 가지면은 배 예약 될 건가? 꽉 차거네. 못 가는 거 아니야? 형이 와야 나가 예약을 할 건데. 8월 달에 여행 오시는 분들 말하면 아 배 꽉 차네. 배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일인데.